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결혼한 뒤에 변한 아들의 행동이 낯설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결혼 전부터라도 그렇게 행동했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총각 때는 밥 차려서 먹어라 먹어라 몇 번을 얘기해야 간신히 방에서 기어나오다시피 하던 아들이 달라져도 저렇게 180도로 다른 사람처럼 변했는지 낯선 것을 넘어 얄밉고 배신감마저 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후에 변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다가오는 아들의 군 제대를 설렘 속에 기다리는 한 엄마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의 사연을 듣고 의견을 말해주는 그 심리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설명이 너무도 강렬하게 남아서 아직도 그 사연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제대하면 둘이 손잡고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차도 마시러 다닐 거라는 엄마의 설레임이 담긴 사연이었는데 사연을 들은 직후 심리학자의 첫 발언은 한마디로 꿈 깨라는 거였습니다. 대개 엄마들은 아들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다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처녀 시절 꿈꿔온 연애 상대 남자를 그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크면 다정다감하게 서로 팔짱도 끼고 여기저기 다니며 아기자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꿈꾼다는 거예요. 지금 무뚝뚝한 남편과는 전혀 다른 상냥하고 다정다감한 제2의 연애 말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있던 심리학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또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이 뭐하러 엄마랑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차도 마시면서 알콩달콩 시간을 보겠냐며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꿈도 꾸지 말고 설사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20대 중반을 지나고 있을 아들이 함께 쇼핑하고 영화 보고 차를 마셔야 할 대상은 엄마가 아니라 같은 또래 여성이 되어야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괜한 꿈 꿨다가 허탈해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아들을 놓아줘야 아들도 바르게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이고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깨가 쏟아질 때죠. 제 짝을 만나 잘 살고 있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결혼 후에 변한 모습이 왠지 너무 얄밉고 서운한 감정이 쌓입니다. 엄마는 뒷전이고 엄마 말은 귀뚱으로 들으면서도 자기 아내만 챙기고 아내 말은 무슨 훈련받은 강아지 마냥 척척하는 모습에 내 자식이 맞나 싶고 배신감마저 들어 화병이 생기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느 집 아들처럼 저희 큰애도 결혼 전까지는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껏 아들은 제가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 더구나 자신의 방까지 청소해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다 휴일날 나가는 길에 쓰레기 봉투 좀 버려달라는 부탁에도 뭘 그런 걸 시키냐며 짜증을 내기도 일쑤였죠. 원래 그런 녀석이니까, 사내놈이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넘어갔었습니다. 아니 근데 결혼해서는 정말 딴애가 되었습니다. 밖에서야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는 마냥 느려터지고 게으르고 무심하던 녀석이 결혼 후에는 아주 빠릿빠릿해진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빠릿빠릿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자기 아내에게만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 터지고 밉살 맞을 수밖에요. 아들 부부는 결혼 후에 2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할 텐데 시간을 내주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식사 준비를 하거나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던 아들이 며느라기가 할 때면 어김없이 부엌으로 와서 그 일을 돕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오랜만에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간장게장을 해왔더라고요. 회사 생활도 바쁠 텐데 손 많이 가고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하는 음식을 뭐하러 힘들여서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남이 해준 음식이라더니 정말 편하게 잘 먹었습니다. 며느라기 음식도 잘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다 나 혼자 준비했어야 했는데 며느라기가 있으니 이런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거 있죠? 자기 엄마인 내가 일할 때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도 없는 아들 녀석이 지 마누라 일하니까 부엌 주위를 얼쩡거립니다.
며느라이가 상 펴고 닦은 후에 수저 놓으라고 하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잘도 합니다. 아이고 속도 없는 녀석. 음식도 상에 잘 가져와 척척 올려놓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싫었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 후에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거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내가 할게 하면서 부엌으로 다가가는데 둘이서 고무장갑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저도 잘 압니다. 부부가 같이 사회생활을 하니 집안일도 너나 없이 함께 해야 하는 거 말이죠. 우리 살던 때와 달리 둘이 합심하고 위해주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며느라이가 아들을 이렇게 저렇게 일을 시키는 걸 보니까 입이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평생 남편이고 아들이고 시킬 생각을 못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가지신 분들 나중에 나처럼 배신감 느끼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아들에게 집안일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느라이처럼 그렇게 시키면 또 다들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께서 한증막에 다녀오신 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한증막 기억나시죠? 한 아주머니께서 아들 녀석이 못나서 집에서 지 마누라 집안일 도와준다고 화가 나서 우락부락 하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또 자기 사위는 상냥하고 착해서 딸도와 집안일 잘한다고 자랑하더라면서 아들 딸 따라서 입장이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부인 도와주면 안 되고 남의 아들은 자기 딸 도와주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결혼 생활이 부부 중심에서 부모 역할 중심으로 급격하게 기우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온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아이들을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안일도 안 시키는 것이 위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죠.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앞세우는 대신 깨진 균형을 다시 부부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부부고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소중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 중심의 정서적 우선순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부족함을 아들에게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들은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순간 다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고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도 인정하셔야 할 일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장가간 아들에게 섭섭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귀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결혼 전부터 집안일 열심히 시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